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큐 엔드 오브 드림. 오늘은 좀 음악하는 모습보다도 편안한 저의 일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그림 다 아시죠? 이 그림. 네, 이거는요. 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림인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렸어요, 이거를. 이거를 다 점으로 이렇게 다 펴고 털도 이렇게 하나씩 비닐도 어떻게 그렸냐면 비닐 느낌이 나기 위해서 은색으로 하나씩 하고 검정색 하나씩 하고 하얀색 한번 덮고 비닐 질감을 내려고. 근데 이제 이거의 마지막 제 플랜 금가루를 도포한다면 고정 스프레이를 해서 이 전체적으로 그려 반짝반짝해서 이 그림을 마무리 지키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을 원래 태워버리고 싶었어요, 그냥. 근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태우려고 했는데 친구 중에 고깃집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의 고깃집 이름이 용범이네 껍데기인 집이라서 이 용과 범이잖아요. 자일 달래요. 그래서 일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시죠. 네. 아, 좋습니다. 자, 완성 해볼까요? 물가루. 너무 많죠? 일단 한번 뿌려볼게요. 지금 그걸 뿌려버리면 이대로 굳는 거잖아요. 해봐야죠. 아니, 이대로 굳어버리면 그림이 없어지는데? 머리 이거 한번 털고 한번 해볼게요. 아, 금가루만 날렸네. 뿌리고 뿌려야겠다. 전체로 하면은 다 붙는데? 한 달 동안 그렸다면서요. 아니, 손. 오, 금털 같다, 근데. 네. 드디어 한 달간의 대작이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아, 멋있다. 와, 바짝거린다. 와. 아, 이게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가볼게요. 네, 바로 여기에요. 가게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크죠? 사장님 어디 계시죠? 사장님? 영업전이라 좀 쉬고 있나 봐요. 와, 이런 것도 있네요. 와, 김승현 사장님. 고맙습니다. 저기 간단한 소개 좀 해주시죠. 저는 동범인 인기농 껍데기 대표 김승현입니다. 나 이거 선물 준다고. 아, 생선물. 생선물입니다. 아, 바로. 하나 뜯어봐봐. 바로. 네.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린 용과 범인데 용범이라서 또 어울려. 이게 용과 범 해갖고 용범이네. 이거 제가 매장에다 본점 매장에 잘 걸어놓겠습니다. 마스코트 아니에요? 현정이 마스코트. 네, 마스코트 아트매틱입니다. 네, 해외치아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 제가 특별한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해외치아 팬들이 해외에서 먼 곳, 한국까지 이렇게 입국하셔서 콘서트도 보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꼭 이 본점을 찾아서 여러분들 팬라이트 뭔지 알아? 결국에는. 아, 그거 온원봉이라고 하지. 그거 항상 우리 팬들 그거 보여주면은 껍데기를 서비스로 줄 수 있고. 아, 뭐. 아직 껍데기밖에 없어서 얼마든지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약을 했어요. 저 그림을 주는 조건에 팬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팬라이트를 보여주면은 후식, 뭐 비빔국수라던가. 뭐 냉면이든 뭐 후식 하나 뭐 뒤에 막 다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약이죠. 한 1,000명 오면 얼마? 아, 우선 돈보다는 우선 사람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아, 네. 난 되게 궁금한 게 네가 승룡이잖아. 근데 왜 용범이네야? 제가 한 9년 전에 제가 식당을 원래 하다가 한번 잘 안 돼서 이제 망한 적이 있었어요. 아예 쫄딱. 얼마나 망했죠? 어디 바닥? 아, 뭔가 직원들 마지막 월급을 제 차를 팔아서 다 주고 저는 영원히 있었어요, 진짜. 아. 근데 그때 끝까지 저를 이제 지켜준 동생이 한 명 있어요. 저희 회사 이제 부대표인데 다시 창업을 시작하면서 범석이랑 그리고 나중에 장사 잘 되고 커지면 너랑 나랑 이름 하나씩 넣어서 식당을 하나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약속이 용범. 범인의 시리즈가 된 거예요. 용의 용의 범석의 범. 그럼 네가 앞에 있네 그래도. 아, 그렇죠. 형이 그랬고. 그치. 범용이로. 아,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껍데기? 아, 저희 식단 쪽은 거의 한 20년 가까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껍데기가 너무 저평가돼 있고 이런 품목이었는데 제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뭔가 만들어내면 더 맛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을 했죠. 아, 근데 내가 이게 매장 들어올 때부터 다 느낀 건데 내가 새로 앨범을 일주일 전에 냈는데 내 노래가 안 나와.
나 그러면은 여기서 자랑하는 껍데기 한번 굽는 기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우선은 저희 메뉴들이 모든 고기에 껍데기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벌집 껍데기라고 하는 목 등심 쪽에 껍데기, 도톰한 껍데기가 저희 시그니처고요. 그리고 이제 항정살인데 항정 껍데기. 최근에 리뉴얼을 하면서 메뉴들을 많이 업그레이드 했어요. 숙성을 하는데 제주도 흑돼지를 저희들이 이제 8일 동안 1차 숙성을 해서 지금까지 못 드셔보신 고기들을 선보일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러면 제가 음식 한번 준비해드려볼게요. 네. 힐링하러 왔다가 음치방찌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다 숙성실이에요. 드라이에이징하는 공간이고 드라이에이징을 저희만의 비법으로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긴공을 잡아서 웨드에이징을 해서 손님들한테 이제 숙성 고기를 드리는 거죠. 그걸 교차 숙성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요즘에 지금 시그니처로 지금 판매하는 게 고인돌 뼈삼겹이라고 해서 한 네 가지에서 다섯 가지 부위를 드실 수 있는 고기입니다. 저 이제 손질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한번 냄새를 맡아보시면 약간 치즈 향이 나요. 드라이에이징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겉면이 지금 말라 있고 안에 이제 모든 고기들이 응축되어 있는 육즙들이 다 안으로 모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들이 이 고기를 겉면을 닦아서 저희들이 손질을 합니다. 약간 이 검은 부분은 왜 그런가요? 고기들이 숙성이 되면서 응축되면서 안으로 이제 모이기 때문에 모든 육즙들을 안으로 모아주는, 그래서 지금 이 고기를 드셔보시면 손님들도 지금까지 못 드셔보신 어떤 그 고소함과 육질을 느끼실 수가 있죠. 이게 겉에 드라이에이징 된 고기들은 다 겉면을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야지 이제 손님들이 드실 때 응축된 부분만 딱 드실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 등심 부위 쪽은 프렌치렉이라고 할 수 있죠. 다부리살, 등심, 그 다음에 삼겹까지 드실 수 있는 부위입니다. 비법 시즈닝까지. 저희 이제 시그니처 항정 껍데기. 아니 껍데기야 이게? 항정살이 아니라? 항정살 위에 이 껍데기를 저희들이 붙여서 팔고 있어서 거의 전국에서는 파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지방을 손질을 하겠습니다. 항정 껍데기라는 거 따로 있는 거야 그러면? 원래 이거를 전문 축산 쪽으로 얘기하면 미박 항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박이 뭐냐면 껍데기를 까지 않았다. 아, 미박.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 먹던 항정들을 껍데기를 다 까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비싸게 판매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껍데기를 오히려 붙여서 팔고 오히려 드셔보시는 분들은 식감이 더 좋으니까 항정 껍데기도 저희만의 어떤 축성으로 드셔보시면 쫄깃쫄깃한 껍데기랑 이 항정의 고소함이랑 다 느끼실 수 있는. 네, 나가서 이 시그니처 메뉴를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이라이트 이 벌집 껍데기까지 준비해드릴게요. 제가 한번 고기 구워드릴게요. 야, 잘 굽네. 한번 드셔보시죠 이제. 아, 나 이제 벌써 익었어? 야, 이거는 고기만 찍어 먹는 거야? 저희가 이 고기랑 이 멸젓에 한번 찍어서. 멸젓? 여기다 아주 찍어. 찍어서 드시는 분이 와사비랑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네. 여러분. 네.